잠재의식의 위력으로 불을 축적하는 방법을 전 세계로 전파하고 있는 조셉 머피 박사는 원하는 돈을 얻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 이렇게 조언했다.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원하지 말고 써도 써도 남을 정도의 액수를 원해라.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갖고 싶은 만큼 원해라. 그 이유는 당신의 잠재의식은 언제나 당신이 강하게 생각하는 것에 반응해 그런 현실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고자 지금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부자가 되는 100가지 좋은 습관, 지은이 요시카와 나미, 옮기니 강성욱, 발행 경성라인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부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부자들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할 것도 없이 모두 부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던 사람도 있었고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평범한 셀러리맨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단,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자의 마음가짐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매일 돈 때문에 쩔쩔매는 사람들과는 생각 자체가 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부자의 마음가짐이란 어떤 것인지 이 책이 상세하게 소개할 것입니다. 이 중에는 당신이 바로 고개를 끄덕일 만한 것도 있겠지만 이런 하찮은 것으로 부자가 될 수 있겠어? 라며 의아해할 만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당신이 즐기면서 실천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보길 바랍니다. 사고방식, 행동, 어느 것이라도 좋습니다. 스스로 실천하다 보면 그것이 왜 부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자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는 아주 사소한 일이 계기가 되어 큰 성공을 불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마치 게임을 하듯 즐기면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틀림없이 콧노래가 절로 날 정도로 금전운이 상승할 것입니다. 그리고 곧 당신의 눈앞에 풍요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재물을 부르는 금전운 실천법. 부자가 된다는 믿음을 가져라. 부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 나는 타고나길 복이 많다. 나는 부유한 삶을 누릴 가치가 있다. 부자들은 절대 자신을 비하하거나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다. 물론 빈곤한 의식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아주 당연하게 풍요로운 말을 쓰고 행동을 한다.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 풍요로운 환경을 가져다 주며 그 결과 돈과 모든 면에서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확고한 신념은 언제나 그에 걸맞은 현실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 돈을 불려주는 생활습관. 금전운을 타고났다고 생각하라. 나는 돈에 관한 한 정말 운이 좋아. 나는 금전운을 타고났어. 이렇게 스스로를 타이르거나 자각하게 되면 당신 곁으로 재운을 부르는 신이 다가올 것이다. 복을 부르는 것은 당신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사고 방식이다. 돈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불러주는 사람을 찾아간다. 반대로 입버릇처럼 돈복이 없다고 말하거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당신을 감싸고 있는 에너지가 이 복이 없다는 말과 생각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고 결국 제복은 달아나 버리고 만다. 복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우선 스스로를 인정하기 바란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현실은 자연히 그것을 따라오게 되어 있다.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라. 돈의 액수와는 상관없이 돈이 들어오는 동시에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라. 그러면 통장 속에 돈이 차곡차곡 쌓여갈 것이다. 들어오는 액수가 클 때는 저금을 하지만 적으면 하지 않는다. 이런 습관으로는 절대 돈을 모을 수 없다. 우선 돈의 액수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들어오는 돈의 10%를 저금하자고 마음먹고 실천에 옮겨보자. 그럼 돈을 모으는 습관이 몸에 밸 뿐 아니라 그와 동시에 통장의 잔고도 자연히 불어날 것이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와도 저축을 게을리 하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는 쓸 때는 크게 쓰지만 우선 수중에 돈을 모아두는 것을 우선시한다. 즉, 돈과 친밀한 관계를 쌓는 것을 매우 중시하는 것이다. 소위 돈이 없다고 푸념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금액에 많고 적음을 따지다 적은 돈이다 싶으면 아예 저축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비록 적은 돈이라도 좋다. 우선 돈과 친밀한 관계를 쌓도록 하자. 그러다 보면 당신의 돈들이 친구들을 많이 불러들일 것이다. 통장에 기분 좋은 이름을 붙여보자. 금전운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돈을 모으는 행위를 즐겨야 한다. 돈의 에너지를 최대한 크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게 해 실제로 거금을 쥐기 위해서는 희열이라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이는 바꾸어 말하자면 돈에 관한 일을 결코 고역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단돈 5만 원이라도 돈 버는 행위를 고통스럽게 여긴다면 그 고통은 바로 또 다른 고통을 부르고 결국 몇 배나 되는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반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돈을 대한다면 돈도 기분 좋게 당신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 저축 전용 통장에 바라만 봐도 기분이 좋아질 이름을 붙여보는 것은 어떨까? 참고로 나는 저축 전용 통장을 개설하면 반드시 럭셔리한 인생 실현 통장, 억만장자 신화 창조 통장, 룰루랄라 대박 터뜨리기 통장이라는 식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다. 쓰고 싶을 때 마음껏 쓸 수 있는 활력소 통장을 만들어라. 앞서 말한 방법은 돈을 즐겁게 모으기 위한 방법이다. 하지만 돈이란 쓰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벌고 모으는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니 저축 전용 통장 외에 당신이 쓰고 싶을 때 마음껏 쓸 수 있는 활력소 통장을 만들기 바란다. 나는 마음껏 옷을 살 수 있는 패션 투자용 통장, 언제든지 해외로 훌쩍 떠날 수 있는 여행 자금 통장, 러브 파워를 상승시키기 위한 미용, 패션 비용 통장 등을 만들어 자투리 돈이 생길 때마다 모으고 있다. 내 인생에 빠듯하게 생활할 수 있는 최저 생계비만 있다.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지 않는가? 우선 적은 돈이라도 좋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 기분 좋게 쓸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보다 여유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여유가 결국 더 큰 풍요로움을 불러올 것이다. 즐겁고 기분 좋은 일에 돈을 써라. 돈이 없다고 고민하는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돈을 쓰는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비한다는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자들의 사고방식은 다르다. 부자들은 소비한다는 더 늘어난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 이는 돈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돈을 순환시키면 점점 불어나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당장은 돈이 없더라도 돈을 다룰 때 부정적인 생각을 깨끗이 버려야 한다.
그런데 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쓰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우울해하는 것일까? 그것은 돈이 없는데도 쓸데없는 교재에 지출을 하거나 원치 않는 일에 돈이 나가기 때문이다. 또 원치 않는 물건을 사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일에 돈을 쓸 수 있다면 비록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더라도 점차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나를 위해 산 장미 한 송이, 여가 시간을 즐겁게 해주는 찻잔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스스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쇼핑을 하거나 지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즐거운 상황 속에서 돈이 들어온다. 이것이 바로 자석처럼 돈을 끌어당기는 아주 단순하고도 즐거운 금전운 법칙이다. 돈을 배로 불려주는 우주의 법칙. 운이 좋다고 생각되는 일을 세어보라.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운이 좋다, 복받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한번 세어보기 바란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그러다 보면 마음이 충만해질 것이며 그 감정이 더 큰 복을 불러올 것이다. 이제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지면 당신 안에 있는 부유한 에너지가 활발하게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당신을 더욱 풍요로운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항상 이것이 없다, 저것이 없다며 나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만족이라는 기분을 맛볼 수 없다. 그러니 언제까지고 풍요로움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있다,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양을 갖고 있느냐라는 실제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물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에 좌우되는 것이다. 돈을 순환시켜라. 돈은 항상 흐르는 유동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결코 한 장소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하지만 그것은 돈이 갖고 있는 매우 자연스러운 성질이므로 크게 들어왔을 때 크게 바깥으로 돌리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 두자. 그러면 나중에 더 큰 돈이 들어오게 된다. 재복이 없는 사람은 돈을 바깥으로 돌린다거나 순환시킨다고 하면 쓴다는 없어진다, 바깥으로 돌린다. 순환시킨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는 식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우주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 우주의 법칙에서는 쓴다, 바깥으로 돌린다, 순환시킨다가 곧 번다, 안으로 들어온다, 배가 되어 풍요로워진다는 의미를 갖는다. 부는 당신이라는 풍요로운 길을 가진 순환 장치를 통과할 때 그 장치 안에 있는 풍요로움과 반응한다. 이때는 부를 넘칠 정도로 발생시키면서 반응하기 때문에 당신 안에 자연히 부가 쌓이게 된다. 그리고 그 돈이 점점 순환하게 된다. 다 쓰지 못할 정도로 넘치게 돈이 들어올 것이니 줄어들기는커녕 쌓이는 재미만 맛보게 될 것이다. 넘칠 정도의 돈을 꿈꿔라. 잠재의식의 위력으로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전 세계로 전파하고 있는 조셉 머피 박사는 원하는 돈을 얻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 이렇게 조언했다.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원하지 말고 써도 써도 남을 정도의 액수를 원해라.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갖고 싶은 만큼 원해라. 그 이유는 당신의 잠재의식은 언제나 당신이 강하게 생각하는 것에 반응해 그런 현실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돈은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얼핏 보기에는 욕심이 없고 관대하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의 힘든 현실을 애써 정당화시키는 데 불과하다.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주의 진리를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고자 지금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큰 숫자를 좋아하라. 부자가 되고 싶다면 큰 숫자를 좋아하자.
특히 받고 싶은 연봉을 생각할 때도 생각만 해도 이런 큰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며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큰 금액을 꿈꿔야 한다. 거금은 원대한 희망에서 나오는 것이다. 원하는 것이 주어지는 것일 뿐인데 지레 겁을 먹고 그렇게 허황된 꿈을 꿔도 소용없어라며 작은 돈에만 만족해서는 결국 거금을 쥘 수 있는 기회는 당신에게서 점점 멀어질 것이다. 원하는 액수를 확실히 정하라. 일전에 세미나가 끝난 후 한 남자분이 내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저도 남희 씨처럼 억만장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라고 묻자 그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네, 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럼 우선 얼마가 갖고 싶은지 말해보세요. 그러자 그는 우선은 한 1,000만 원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정말 모순이다. 억만장자가 되고 싶다면 처음부터 억 단위의 돈을 목표로 삼아야 하지 않은가. 1,000만 원은 거쳐가는 과정이지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억 단위의 돈을 원한 사람만이 억 단위의 돈을 손에 쥘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법칙이다. 돈을 쓸 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재복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큰 차이점이 있다. 그중 하나가 돈을 쓸 때의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것이다. 부자가 될 소양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기분 좋게 돈을 쓴다. 돈을 써서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만족감 때문에 지불을 할 때에도 기분이 매우 상쾌하다. 반대로 좀처럼 생활이 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리 예전부터 갖고 싶었던 것을 겨우 갖게 되어도 돈을 쓰면서 상실감부터 맛본다. 특히 자신을 위해 돈을 쓸 때에는 사치라도 한 것 같은 죄책감에 빠진다. 그것은 돈을 쓰는 행위가 곧 죄악이라는 관념이 머릿속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을 벌 때나 쓸 때나 항상 기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돈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내는 만큼 당신의 금전운이 상승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돈이 들어왔을 때의 마음가짐도 중요하다. 정말 지지리도 재복이 없다는 사람들을 보면 참 이상하게도 수중에 돈이 들어와도 푸념부터 한다. 왜냐하면 돈 나갈 걱정 때문이다. 그들은 수중에 돈이 들어온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이런 걱정들을 한다. 어차피 땡땡으로 빠져나가겠지. 들어와도 결국 빠져나갈 건데 무슨 소용이야? 이 정도 돈으로는 별 도움이 안 돼. 얼마 안 가 또 부족해질걸? 예상치도 않은 수입이 생겼다면 재복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와, 재수 좋네.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왔어. 라며 기뻐한다. 그런데 재복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돈이 생기다니 누구한테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무슨 나쁜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하며 불안에 떤다. 돈이 들어왔을 때에는 순수하게 기뻐하고 그 돈을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럼 돈은 그 후에도 끊임없이 들어올 것이다. 돈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사고방식. 내면부터 풍요롭게 가꿔라.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선 내면을 풍요롭게 가꾸길 바란다. 풍요로운 감정을 갖고 해야 할 일을 자발적으로 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라. 그리고 매사에 나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일과 사람들을 대하라. 그러면 당신 앞에 풍요로운 인생이 자연스럽게 펼쳐질 것이다. 당장 돈이 필요하거나 하루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말을 듣고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를 집어치우고 빨리 부자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가르쳐주지 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내면이 빈곤한 사람에게 풍요로운 인생이 펼쳐질 수 있을까? 무엇이든 눈에 보이는 성과는 내면을 가꾼 후에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이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져라. 돈이 없다고 불안, 초조해하거나 걱정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을 혼란스럽게 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그럴 때는 일단 침착하게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외쳐보자. 이 말은 정말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다. 어디에선가 돈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그 힘 덕분에 나도 얼마나 많은 금전적 위기를 헤쳐나갔는지 모른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힘껏 외쳐보자. 그럼 내 힘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에너지에 지원군이 몰려와 힘을 보태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위기 상황을 순조롭게 벗어나게 될 것이다. 최상의 것을 접하라.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만나면 흔히 이런 말을 한다. 가급적 최상의 것을 접하세요. 기왕이면 무엇이든 인류, 좋은 것을 쓰세요. 그렇게 하면 최상의 것이 갖고 있는 특유의 기운이 당신을 인류의 길로 이끌어 줄 것이다. 금전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감정 조절법. 돈 걱정은 일단 접어두자. 수중에 돈이 없을 때 그 상황을 빨리 극복하고 돈을 들어오게 하고 싶다면 우선 돈 걱정을 접어둬야 한다. 걱정을 하는 것은 얼핏 보기에는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왜냐하면 우주란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항상 주시하고 당신이 강하게 의식하는 것,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는 것을 현실로 만들기 때문이다. 즉, 돈이 없을 때 돈이 없다고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그 돈이 없는 상태에 계속 정신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신을 집중시킨 곳에 쌓인 부정적인 기운은 금전 사정을 더욱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간다. 그러니 돈이 없을 때에는 그 걱정을 떨쳐버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전환시켜보자. 돈이 들어오면 얼마나 안심이 될까?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신을 집중시키고 있다 보면 그동안 당신을 짓누르던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당신에게 금전적 여유를 가져다 주기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금전 문제는 어느새 해결되어 있을 것이다. 손해본다는 생각을 버려라. 돈과 관련된 것이든 무관한 것이든 손해봤다는 생각에 너무 연연하지 않도록 하자. 손해봤다는 피해의식, 과거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후회, 손실에 대한 분노의 감정, 이런 것들은 당신이 풍요로움을 향해 다가가는 것을 막는 에너지가 된다. 그리고 사사건건 당신이 하는 일을 방해한다. 이미 끝난 일에 집착할수록 돈이 들어오는 회로는 차단된다. 실제로 손해를 본 데다 그에 대한 집착으로 굴러들어오는 제보까지 차버린다. 이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것이다. 만일 금전적인 손실을 봤다면 인생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고 집착을 버리길 바란다. 집착을 버리고 전진하는 곳에 풍요로운 경제적 부활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아까워하는 마음을 버려라. 누군가를 위한 일, 자신을 위한 일을 할 때도 그렇지만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아낌없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남에게 무언가를 넉넉하게 주었을 때 그 풍요로움은 돌고 돌아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감정의 기복을 없애라.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에는 외적 상황도 불안해진다. 감정이 가진 에너지는 당신을 좌지우지할 힘을 갖고 있어
현실 또한 그렇게 변화시킨다. 기쁨이나 즐거움, 설렘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현상을 빚어낸다. 반대로 분노와 질투, 너무나도 격한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파괴적인 현상으로 이어진다. 금전운을 상승시키고 싶다면 편안한 상태에서 당신의 심신 그리고 당신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잘 흐르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안정적으로 얻고 싶다면 우선 감정의 기복을 없애길 바란다. 그리고 편안한 심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목적에 맞게 돈을 써라. 자녀를 위해 마련한 돈이나 집안 행사에 쓸 돈, 그리고 누군가에게 갚아야 할 돈은 어떤 목적을 가진 돈이다. 그러니 꼭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자. 목적을 완전하게 달성하지 않은 돈은 언젠가 다시 필요해진다. 그러니 다른 곳에 돈을 쓴다면 당신은 그 돈을 새로 마련하느라 애를 먹게 될 것이다. 자기 소임을 다한 돈은 일단은 사라진다. 하지만 또 다른 기회를 갖고 당신 앞에 다시 나타날 것이다. 회사나 사장을 욕하지 마라. 당신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 생활비를 벌어다 주는 남편이나 배우자, 그리고 필요한 돈의 출처인 회사나 조직을 절대 욕하지 마라. 당신이 그들을 비판하거나 욕을 하면 상대방도 그것을 눈치채고 당신에게 돈을 주려는 생각이 싹 사라질 것이다. 사람이란 감사하는 마음을 잊으면 무엇이든 나쁘게 말하는 습성이 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저버린 이는 제복도 달아난다. 당신에게 월급을 주는 회사와 당신을 고용한 사장이 있었기에 필요한 돈이 매달 착착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니 그 액수와는 상관없이 우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면 왜 그런지 몰라도 월급도 올라가고 승진을 하는 등 금전 사정도 점차 좋아질 것이다. 개선을 원한다면 불평하거나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선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자. 자신의 수입을 한탄하지 말라. 남들과 비교하며 내 수입을 비관할 필요는 없다. 한숨 짓지 말고 희망적으로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하고 있으면 꿈꾸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 당신이 액수가 적다며 푸념하고 있는 그 돈은 당신이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다. 그러니 그 노동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칭찬하기 바란다.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더욱 크게 보답하려는 마음을 갖는다. 더욱 좋은 것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돈을 버는 일에 관해서는 즐겁게 일하지 않고는 결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없다. 그러니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해 더욱 신바람나게 일하도록 하자. 내키지 않는 일에는 돈을 쓰지 말라. 아무리 예전부터 갖고 싶었던 것이나 남들이 권유해도 그 돈을 쓸 때 마음이 개운치 않다면 잠시 보류하도록 하자. 또 바겐세일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도 갖고 있지 않으면 창피할 것 같아도 망설여진다면 일단 지갑을 닫아두자. 금전운은 어떤 마음으로 돈을 다루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예를 들어 돈을 쓰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 후 금전 사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감했다는 것으로 그 예감이 돈을 쓰지 않도록 말리는 것이다. 이런 것은 그 시기만 지나면 아무 거리낌 없이 사거나 기분 좋게 쓸 수 있는 것이니 잠시만 보류하자. 돈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거부감이나 불안한 마음이 들 때 또는 망설여질 때에는 우선 지갑을 단단히 닫아두는 것이 좋다. 이런 신중한 판단은 시시각각 당신의 금전 사정을 지켜줄 것이다. 평생 재복을 누리기 위한 부자의 수칙.
잘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라. 남들의 성공담을 기뻐하며 듣자. 속 좁게 시기, 질투를 한다면 제복은 멀리 달아나 버리고 만다. 남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소식이 당신의 귀에 들어오거나 누군가가 그 소식을 전해준다는 것은 당신도 그들과 똑같이 될 수 있다는 행운의 예고이다. 즉, 당신에게서 매우 강력한 금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동종 업계 사람의 이야기는 물론, 비록 다른 분야 사람의 성공담일지라도 거기에는 성공과 부의 법칙이 반드시 담겨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대부호가 되는 가장 좋은 힌트는 당신이 남의 성공을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귀담아 듣고 있을 때 확실하게 제시된다. 반대로 남의 일이라며 건성으로 듣거나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다 보면 거금을 쟁취할 힌트가 보일리 만무하다. 벌고자 하는 굳센 의지를 가져라. 당신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설이고 있을 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일단 나도 10억을 벌고 만다고 의욕적으로 결심해보자. 그럼 당신을 돕기라도 하듯 갖가지 비즈니스 정보나 돈벌이가 되는 무수한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그야말로 돈줄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우주는 무한한 보물창고 속에 잠들어 있는 부를 간절히 원하는 이에게 가져다 주려고 한다. 하지만 손을 드는 이가 없다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 나 여기 있어 라며 손을 들고 있다는 것을 강한 결심의 힘으로 보여주자. 그럼 얼마 안 가 신기하리만큼 금전 운이 상승할 것이다. 억만장자가 된다는 확신을 가져라. 지금부터 억만장자가 되는 것을 마치 월말에 통장에 월급이 입금되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겨라. 뭔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오는 것, 실현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자. 아무 의심 없이 그런 확신을 갖고 있다 보면 현실은 자연히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대범하게 생각하라. 큰 성공이나 부는 대범한 생각과 비전을 가진 사람을 찾아온다. 그러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얻고 싶은 것을 과감하게 그려보도록 하자. 주저하고 있다가는 당신의 기운은 위축되기 마련이다. 에너지는 부풀어나고 자유로운 것을 좋아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 성질을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는 긍정적인 현상을 쉽게 빚어낸다. 거대한 스케일이 발산하는 대범한 에너지를 느껴보자. 그러면 얼마 안 가 당신에게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지금의 연봉을 월 수입으로 만들어라.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월 수입에서 5만 원, 10만 원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지금의 연봉을 월 수입으로 버는 것을 목표로 삼기 바란다. 연봉을 한 달 월급으로 받는다.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은가? 하지만 이는 꼭 꿈만은 아니다. 이것을 실현시키는 방법은 바로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나는 연봉을 월 수입으로 벌만한 가치가 있다. 이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다. 일을 사랑하라. 자신의 직업과 일에 애정을 갖자. 그럼 일은 당신에게 반드시 보답할 것이다.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 더 큰 성공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할 때 애정을 갖고 하면 그곳에서는 고차원의 에너지가 교류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우주는 당신에게 더 큰 부를 가져다 주려고 움직일 것이다. 금전운의 신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돈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라. 돈에게 사랑받으며 여유롭고 풍족한 인생을 누리고 싶다면 돈에게 진심을 담아 이렇게 전하자. 사랑한다.
만약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낯간지럽게 웬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돈은 뭐야 그런 거였어? 라며 기분이 상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에게서 점점 멀어질 것이다. 돈은 사람의 의식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어떤 감정을 갖고 돈을 다루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돈은 마치 이성 친구와도 같아 싫어하는 마음을 갖거나 소홀히 대하면 점점 멀어져 간다. 반대로 사랑을 주고 소중히 여긴다면 결코 당신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가난의 신에게 배워라. 선천적으로 어둡고 우울한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들은 안 좋은 기억만을 계속 곱씹는다. 그리고 손해본 일에 대해 끝없이 불평불만을 늘어놓거나 남의 부유함을 시기 질투한다. 가난의 신은 그런 사람에게 집요하게 달라붙어 그가 가진 돈과 부유함을 한꺼번에 앗아가 버린다. 왜냐하면 가난의 신은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너무 편안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밝고 명랑한 사람의 속은 마치 가시방석과도 같아 바로 빠져나간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가난의 신을 얼씬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가난의 신을 왜 신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그것은 가난한 상태에서도 우리에게 돈에 관한 교훈을 일깨워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덕을 쌓아라. 덕을 쌓는다고 하면 흔히들 대단한 인격자나 성인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덕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다. 덕이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축복하는 것,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다. 덕이란 이렇게 작은 행동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다 보면 자연히 쌓이는 것이다. 덕이 점점 쌓이다 보면 그 쌓인 양에 비례해 기적이 일어난다. 덕은 어떠한 형태로든 풍요로운 부가 되어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사랑, 성공, 부를 실현시키는 것도 그렇지만 당신이 꿈꾸는 모든 것을 눈부신 빛 속에서 축복을 받으며 실현시키고 싶다면 오히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방법으로 우주에 요구해야 한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간청하는 것보다 빨리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방법으로 요구한다. 무슨 뜻인가 하면 그저 감사하는 마음을 바쳐 마음속의 꿈을 키워나간다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면 이렇게 인사하자. 신이시여,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순수하고 정직하게 이 사람을 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공하고 싶다면 이렇게 인사하자. 신이시여, 저에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내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일을 통해 여러 사람에게 봉사하고 번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관련된 모든 이들이 성공을 거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부를 쌓고 싶다면, 당신은 제가 이 땅에서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이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한 사람들과 일을 제때 만나게 해준 우주에 감사합니다. 제게 내려주신 모든 풍요로움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자.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바칠수록 당신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 꿈을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참 신기하게도 말이다. 이것은 감사의 공덕이 소원을 성취하게 해준 것이다. 실제로 당신의 신상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계속 빼앗기는 상황이더라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보자.
그러면 우주는 당신에게 탄복할 것이고 그런 당신을 돕기 위해 큰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주기 시작할 것이다. 우주는 언제나 당신이 갖고 태어난 고귀한 마음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그것은 당신을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부자가 되는 100가지 좋은 습관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요시카와 나미는 나폴레온 힐과 조셉 머피의 성공학에 큰 영향을 받아 꾸준히 인생의 성공 법칙에 대해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의 저서는 이 책 이외에도 돈, 운과 성공 법칙에 대해 여러 저서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소개하려 합니다. 이 책은 부자가 되는 습관 100가지를 각 주제에 따라 간결하게 써놓은 문장들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금전운 실천법, 생활습관, 우주의 법칙, 사고방식, 감정조절법 등 부자의 마인드에 대한 모든 것을 밝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0가지의 습관 모두가 한 페이지 내외로 길지 않음에도 내용이 아주 임팩트 있고 부자의 마인드를 정통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부자 마인드에 관해서 여러 책들을 리뷰하고 따라서 실천도 해왔지만 생활하면서 또 잊혀지기도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이 책은 매일 3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한 파트씩 읽으면서 매일매일 다짐을 상기하기 좋을 만한 책이었습니다. 또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저의 무의식을 지배해온 돈에 관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에너지, 마음가짐, 습관을 되짚어 볼 수 있었고 그러한 습관들을 바꿀 수 있도록 깊게 다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자의 마인드를 뿌리 깊이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재물을 부르는 금전운 실천법'. 부자가 된다는 믿음을 가져라. 부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 나는 타고나길 복이 많다. 나는 부유한 삶을 누릴 가치가 있다. 부자들은 절대 자신을 비하하거나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다. 물론 빈곤한 의식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아주 당연하게 풍요로운 말을 쓰고 행동을 한다.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 풍요로운 환경을 가져다 주며 그 결과 돈과 모든 면에서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확고한 신념은 언제나 그에 걸맞은 현실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 돈을 불려주는 생활습관. 금전운을 타고났다고 생각하라. 나는 돈에 관한 한 정말 운이 좋아. 나는 금전운을 타고났어. 이렇게 스스로를 타이르거나 자각하게 되면 당신 곁으로 재운을 부르는 신이 다가올 것이다. 복을 부르는 것은 당신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사고방식이다. 돈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불러주는 사람을 찾아간다. 반대로 입버릇처럼 돈복이 없다고 말하거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당신을 감싸고 있는 에너지가 이 복이 없다는 말과 생각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고 결국 재복은 달아나 버리고 만다. 복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우선 스스로를 인정하기 바란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현실은 자연히 그것을 따라오게 되어 있다.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라. 돈의 액수와는 상관없이 돈이 들어오는 동시에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라. 그러면 통장 속에 돈이 차곡차곡 쌓여갈 것이다.
들어오는 액수가 클 때는 저금을 하지만 적으면 하지 않는다. 이런 습관으로는 절대 돈을 모을 수 없다. 우선 돈의 액수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들어오는 돈의 10%를 저금하자고 마음먹고 실천에 옮겨보자. 그럼 돈을 모으는 습관이 몸에 밸 뿐 아니라 그와 동시에 통장의 잔고도 자연히 불어날 것이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와도 저축을 게을리 하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는 쓸 때는 크게 쓰지만 우선 수중에 돈을 모아두는 것을 우선시한다. 즉, 돈과 친밀한 관계를 쌓는 것을 매우 중시하는 것이다. 소위 돈이 없다고 푸념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금액에 많고 적음을 따지다 적은 돈이다 싶으면 아예 저축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비록 적은 돈이라도 좋다. 우선 돈과 친밀한 관계를 쌓도록 하자. 그러다 보면 당신의 돈들이 친구들을 많이 불러들일 것이다. 통장에 기분 좋은 이름을 붙여보자. 금전운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돈을 모으는 행위를 즐겨야 한다. 돈의 에너지를 최대한 크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게 해 실제로 거금을 쥐기 위해서는 희열이라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이는 바꾸어 말하자면 돈에 관한 일을 결코 고역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단돈 5만 원이라도 돈 버는 행위를 고통스럽게 여긴다면 그 고통은 바로 또 다른 고통을 부르고 결국 몇 배나 되는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반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돈을 대한다면 돈도 기분 좋게 당신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 저축 전용 통장에 바라만 봐도 기분이 좋아질 이름을 붙여보는 것은 어떨까? 참고로 나는 저축 전용 통장을 개설하면 반드시 럭셔리한 인생 실현 통장, 억만장자 신화 창조 통장, 룰루랄라 대박 터뜨리기 통장이라는 식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다. 쓰고 싶을 때 마음껏 쓸 수 있는 활력소 통장을 만들어라. 앞서 말한 방법은 돈을 즐겁게 모으기 위한 방법이다. 하지만 돈이란 쓰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벌고 모으는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니 저축 전용 통장 외에 당신이 쓰고 싶을 때 마음껏 쓸 수 있는 활력소 통장을 만들기 바란다. 나는 마음껏 옷을 살 수 있는 패션 투자용 통장, 언제든지 해외로 훌쩍 떠날 수 있는 여행 자금 통장, 러브 파워를 상승시키기 위한 미용, 패션 비용 통장 등을 만들어 자투리 돈이 생길 때마다 모으고 있다. 내 인생에 빠듯하게 생활할 수 있는 최저 생계비만 있다.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지 않는가? 우선 적은 돈이라도 좋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 기분 좋게 쓸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보다 여유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여유가 결국 더 큰 풍요로움을 불러올 것이다. 즐겁고 기분 좋은 일에 돈을 써라. 돈이 없다고 고민하는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돈을 쓰는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비한다는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자들의 사고방식은 다르다. 부자들은 소비한다는 더 늘어난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 이는 돈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돈을 순환시키면 점점 불어나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당장은 돈이 없더라도 돈을 다룰 때 부정적인 생각을 깨끗이 버려야 한다. 그런데 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쓰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우울해하는 것일까? 그것은 돈이 없는데도 쓸데없는 교재에 지출을 하거나 원치 않는 일에 돈이 나가기 때문이다. 또 원치 않는 물건을 사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일에 돈을 쓸 수 있다면
비록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더라도 점차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나를 위해 산 장미 한 송이, 여가 시간을 즐겁게 해주는 찻잔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스스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쇼핑을 하거나 지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즐거운 상황 속에서 돈이 들어온다. 이것이 바로 자석처럼 돈을 끌어당기는 아주 단순하고도 즐거운 금전운 법칙이다. 돈을 배로 불려주는 우주의 법칙. 운이 좋다고 생각되는 일을 세어보라.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운이 좋다, 복받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한번 세어보기 바란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그러다 보면 마음이 충만해질 것이며 그 감정이 더 큰 복을 불러올 것이다. 이제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지면 당신 안에 있는 부유한 에너지가 활발하게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당신을 더욱 풍요로운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항상 이것이 없다, 저것이 없다며 나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만족이라는 기분을 맛볼 수 없다. 그러니 언제까지고 풍요로움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있다,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양을 갖고 있느냐라는 실제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물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에 좌우되는 것이다. 돈을 순환시켜라. 돈은 항상 흐르는 유동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결코 한 장소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하지만 그것은 돈이 갖고 있는 매우 자연스러운 성질이므로 크게 들어왔을 때 크게 바깥으로 돌리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 두자. 그러면 나중에 더 큰 돈이 들어오게 된다. 재복이 없는 사람은 돈을 바깥으로 돌린다거나 순환시킨다고 하면 쓴다는 없어진다, 바깥으로 돌린다. 순환시킨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는 식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우주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 우주의 법칙에서는 쓴다, 바깥으로 돌린다, 순환시킨다가 곧 번다, 안으로 들어온다, 배가 되어 풍요로워진다는 의미를 갖는다. 부는 당신이라는 풍요로운 길을 가진 순환 장치를 통과할 때 그 장치 안에 있는 풍요로움과 반응한다. 이때는 부를 넘칠 정도로 발생시키면서 반응하기 때문에 당신 안에 자연히 부가 쌓이게 된다. 그리고 그 돈이 점점 순환하게 된다. 다 쓰지 못할 정도로 넘치게 돈이 들어올 것이니 줄어들기는커녕 쌓이는 재미만 맛보게 될 것이다. 넘칠 정도의 돈을 꿈꿔라. 잠재의식의 위력으로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전 세계로 전파하고 있는 조셉 머피 박사는 원하는 돈을 얻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 이렇게 조언했다.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원하지 말고 써도 써도 남을 정도의 액수를 원해라.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갖고 싶은 만큼 원해라. 그 이유는 당신의 잠재의식은 언제나 당신이 강하게 생각하는 것에 반응해 그런 현실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돈은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얼핏 보기에는 욕심이 없고 관대하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의 힘든 현실을 애써 정당화시키는 데 불과하다.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주의 진리를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고자 지금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큰 숫자를 좋아하라. 부자가 되고 싶다면 큰 숫자를 좋아하자. 특히 받고 싶은 연봉을 생각할 때도 생각만 해도 이런 큰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며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큰 금액을 꿈꿔야 한다. 거금은 원대한 희망에서 나오는 것이다.
원하는 것이 주어지는 것일 뿐인데 지레 겁을 먹고 그렇게 허황된 꿈을 꿔도 소용없어라며 작은 돈에만 만족해서는 결국 거금을 쥘 수 있는 기회는 당신에게서 점점 멀어질 것이다. 원하는 액수를 확실히 정하라. 일전에 세미나가 끝난 후 한 남자분이 내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저도 남희 씨처럼 억만장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라고 묻자 그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네, 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럼 우선 얼마가 갖고 싶은지 말해보세요. 그러자 그는 우선은 한 1,000만 원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정말 모순이다. 억만장자가 되고 싶다면 처음부터 억 단위의 돈을 목표로 삼아야 하지 않은가. 1,000만 원은 거쳐가는 과정이지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억 단위의 돈을 원한 사람만이 억 단위의 돈을 손에 쥘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법칙이다. 돈을 쓸 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재복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큰 차이점이 있다. 그중 하나가 돈을 쓸 때의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것이다. 부자가 될 소양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기분 좋게 돈을 쓴다. 돈을 써서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만족감 때문에 지불을 할 때에도 기분이 매우 상쾌하다. 반대로 좀처럼 생활이 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리 예전부터 갖고 싶었던 것을 겨우 갖게 되어도 돈을 쓰면서 상실감부터 맛본다. 특히 자신을 위해 돈을 쓸 때에는 사치라도 한 것 같은 죄책감에 빠진다. 그것은 돈을 쓰는 행위가 곧 죄악이라는 관념이 머릿속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을 벌 때나 쓸 때나 항상 기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돈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내는 만큼 당신의 금전운이 상승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돈이 들어왔을 때의 마음가짐도 중요하다. 정말 지지리도 재복이 없다는 사람들을 보면 참 이상하게도 수중에 돈이 들어와도 푸념부터 한다. 왜냐하면 돈 나갈 걱정 때문이다. 그들은 수중에 돈이 들어온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이런 걱정들을 한다. 어차피 땡땡으로 빠져나가겠지. 들어와도 결국 빠져나갈 건데 무슨 소용이야? 이 정도 돈으로는 별 도움이 안 돼. 얼마 안 가 또 부족해질걸? 예상치도 않은 수입이 생겼다면 재복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와, 재수 좋네.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왔어. 라며 기뻐한다. 그런데 재복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돈이 생기다니 누구한테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무슨 나쁜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하며 불안에 떤다. 돈이 들어왔을 때에는 순수하게 기뻐하고 그 돈을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럼 돈은 그 후에도 끊임없이 들어올 것이다. 돈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사고방식. 내면부터 풍요롭게 가꿔라.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선 내면을 풍요롭게 가꾸길 바란다. 풍요로운 감정을 갖고 해야 할 일을 자발적으로 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라. 그리고 매사에 나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일과 사람들을 대하라. 그러면 당신 앞에 풍요로운 인생이 자연스럽게 펼쳐질 것이다. 당장 돈이 필요하거나 하루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말을 듣고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를 집어치우고 빨리 부자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가르쳐주지 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내면이 빈곤한 사람에게 풍요로운 인생이 펼쳐질 수 있을까? 무엇이든 눈에 보이는 성과는 내면을 가꾼 후에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이다.
괜찮아, 잘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져라. 돈이 없다고 불안, 초조해 하거나 걱정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을 혼란스럽게 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그럴 때는 일단 침착하게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외쳐보자. 이 말은 정말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다. 어디에선가 돈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그 힘 덕분에 나도 얼마나 많은 금전적 위기를 헤쳐나갔는지 모른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힘껏 외쳐보자. 그럼 내 힘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에너지에 지원군이 몰려와 힘을 보태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위기 상황을 순조롭게 벗어나게 될 것이다. 최상의 것을 접하라.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만나면 흔히 이런 말을 한다. 가급적 최상의 것을 접하세요. 기왕이면 무엇이든 인류, 좋은 것을 쓰세요. 그렇게 하면 최상의 것이 갖고 있는 특유의 기운이 당신을 인류의 길로 이끌어 줄 것이다. 금전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감정 조절법. 돈 걱정은 일단 접어두자. 수중에 돈이 없을 때 그 상황을 빨리 극복하고 돈을 들어오게 하고 싶다면 우선 돈 걱정을 접어둬야 한다. 걱정을 하는 것은 얼핏 보기에는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왜냐하면 우주란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항상 주시하고 당신이 강하게 의식하는 것,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는 것을 현실로 만들기 때문이다. 즉, 돈이 없을 때 돈이 없다고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그 돈이 없는 상태에 계속 정신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신을 집중시킨 곳에 쌓인 부정적인 기운은 금전 사정을 더욱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간다. 그러니 돈이 없을 때에는 그 걱정을 떨쳐버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전환시켜보자. 돈이 들어오면 얼마나 안심이 될까?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신을 집중시키고 있다 보면 그동안 당신을 짓누르던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당신에게 금전적 여유를 가져다 주기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금전 문제는 어느새 해결되어 있을 것이다. 손해본다는 생각을 버려라. 돈과 관련된 것이든 무관한 것이든 손해봤다는 생각에 너무 연연하지 않도록 하자. 손해봤다는 피해의식, 과거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후회, 손실에 대한 분노의 감정, 이런 것들은 당신이 풍요로움을 향해 다가가는 것을 막는 에너지가 된다. 그리고 사사건건 당신이 하는 일을 방해한다. 이미 끝난 일에 집착할수록 돈이 들어오는 회로는 차단된다. 실제로 손해를 본 데다 그에 대한 집착으로 굴러들어오는 제보까지 차버린다. 이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것이다. 만일 금전적인 손실을 봤다면 인생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고 집착을 버리길 바란다. 집착을 버리고 전진하는 곳에 풍요로운 경제적 부활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아까워하는 마음을 버려라. 누군가를 위한 일, 자신을 위한 일을 할 때도 그렇지만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아낌없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남에게 무언가를 넉넉하게 주었을 때 그 풍요로움은 돌고 돌아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감정의 기복을 없애라.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에는 외적 상황도 불안해진다. 감정이 가진 에너지는 당신을 좌지우지할 힘을 갖고 있어 현실 또한 그렇게 변화시킨다. 기쁨이나 즐거움, 설렘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현상을 빚어낸다. 반대로 분노와 질투,
너무나도 격한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파괴적인 현상으로 이어진다. 금전 운을 상승시키고 싶다면 편안한 상태에서 당신의 심신 그리고 당신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잘 흐르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안정적으로 얻고 싶다면 우선 감정의 기복을 없애길 바란다. 그리고 편안한 심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목적에 맞게 돈을 써라. 자녀를 위해 마련한 돈이나 집안 행사에 쓸 돈, 그리고 누군가에게 갚아야 할 돈은 어떤 목적을 가진 돈이다. 그러니 꼭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자. 목적을 완전하게 달성하지 않은 돈은 언젠가 다시 필요해진다. 그러니 다른 곳에 돈을 쓴다면 당신은 그 돈을 새로 마련하느라 애를 먹게 될 것이다. 자기 소임을 다한 돈은 일단은 사라진다. 하지만 또 다른 기회를 갖고 당신 앞에 다시 나타날 것이다. 회사나 사장을 욕하지 마라. 당신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 생활비를 벌어다 주는 남편이나 배우자, 그리고 필요한 돈의 출처인 회사나 조직을 절대 욕하지 마라. 당신이 그들을 비판하거나 욕을 하면 상대방도 그것을 눈치채고 당신에게 돈을 주려는 생각이 싹 사라질 것이다. 사람이란 감사하는 마음을 잊으면 무엇이든 나쁘게 말하는 습성이 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저버린 이는 제복도 달아난다. 당신에게 월급을 주는 회사와 당신을 고용한 사장이 있었기에 필요한 돈이 매달 착착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니 그 액수와는 상관없이 우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면 왜 그런지 몰라도 월급도 올라가고 승진을 하는 등 금전 사정도 점차 좋아질 것이다. 개선을 원한다면 불평하거나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선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자. 자신의 수입을 한탄하지 말라. 남들과 비교하며 내 수입을 비관할 필요는 없다. 한숨 짓지 말고 희망적으로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하고 있으면 꿈꾸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 당신이 액수가 적다며 푸념하고 있는 그 돈은 당신이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다. 그러니 그 노동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칭찬하기 바란다.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더욱 크게 보답하려는 마음을 갖는다. 더욱 좋은 것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돈을 버는 일에 관해서는 즐겁게 일하지 않고는 결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없다. 그러니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해 더욱 신바람나게 일하도록 하자. 내키지 않는 일에는 돈을 쓰지 말라. 아무리 예전부터 갖고 싶었던 것이나 남들이 권유해도 그 돈을 쓸 때 마음이 개운치 않다면 잠시 보류하도록 하자. 또 바겐세일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도 갖고 있지 않으면 창피할 것 같아도 망설여진다면 일단 지갑을 닫아두자. 금전운은 어떤 마음으로 돈을 다루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예를 들어 돈을 쓰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 후 금전 사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감했다는 것으로 그 예감이 돈을 쓰지 않도록 말리는 것이다. 이런 것은 그 시기만 지나면 아무 거리낌 없이 사거나 기분 좋게 쓸 수 있는 것이니 잠시만 보류하자. 돈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거부감이나 불안한 마음이 들 때 또는 망설여질 때에는 우선 지갑을 단단히 닫아두는 것이 좋다. 이런 신중한 판단은 시시각각 당신의 금전 사정을 지켜줄 것이다. 평생 재복을 누리기 위한 부자의 수칙. 잘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라. 남들의 성공담을 기뻐하며 듣자. 속 좁게 시기,
질투를 한다면 재복은 멀리 달아나 버리고 만다. 남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소식이 당신의 귀에 들어오거나 누군가가 그 소식을 전해준다는 것은 당신도 그들과 똑같이 될 수 있다는 행운의 예고이다. 즉, 당신에게서 매우 강력한 금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동종업계 사람의 이야기는 물론, 비록 다른 분야 사람의 성공담일지라도 거기에는 성공과 부의 법칙이 반드시 담겨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대부호가 되는 가장 좋은 힌트는 당신이 남의 성공을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귀담아 듣고 있을 때 확실하게 제시된다. 반대로 남의 일이라며 건성으로 듣거나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다 보면 거금을 쟁취할 힌트가 보일리 만무하다. 벌고자 하는 굳센 의지를 가져라. 당신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설이고 있을 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일단 나도 10억을 벌고 만다고 의욕적으로 결심해보자. 그럼 당신을 돕기라도 하듯 갖가지 비즈니스 정보나 돈벌이가 되는 무수한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그야말로 돈줄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우주는 무한한 보물창고 속에 잠들어 있는 부를 간절히 원하는 이에게 가져다 주려고 한다. 하지만 손을 드는 이가 없다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 나 여기 있어 라며 손을 들고 있다는 것을 강한 결심의 힘으로 보여주자. 그럼 얼마 안 가 신기하리만큼 금전 운이 상승할 것이다. 억만장자가 된다는 확신을 가져라. 지금부터 억만장자가 되는 것을 마치 월말에 통장에 월급이 입금되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겨라. 뭔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오는 것, 실현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자. 아무 의심 없이 그런 확신을 갖고 있다 보면 현실은 자연히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대범하게 생각하라. 큰 성공이나 부는 대범한 생각과 비전을 가진 사람을 찾아온다. 그러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얻고 싶은 것을 과감하게 그려보도록 하자. 주저하고 있다가는 당신의 기운은 위축되기 마련이다. 에너지는 부풀어나고 자유로운 것을 좋아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 성질을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는 긍정적인 현상을 쉽게 빚어낸다. 거대한 스케일이 발산하는 대범한 에너지를 느껴보자. 그러면 얼마 안 가 당신에게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지금의 연봉을 월 수입으로 만들어라.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월 수입에서 5만 원, 10만 원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지금의 연봉을 월 수입으로 버는 것을 목표로 삼기 바란다. 연봉을 한 달 월급으로 받는다.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은가? 하지만 이는 꼭 꿈만은 아니다. 이것을 실현시키는 방법은 바로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나는 연봉을 월 수입으로 벌만한 가치가 있다. 이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다. 일을 사랑하라. 자신의 직업과 일에 애정을 갖자. 그럼 일은 당신에게 반드시 보답할 것이다.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 더 큰 성공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할 때 애정을 갖고 하면 그곳에서는 고차원의 에너지가 교류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우주는 당신에게 더 큰 부를 가져다 주려고 움직일 것이다. 금전운의 신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돈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라. 돈에게 사랑받으며 여유롭고 풍족한 인생을 누리고 싶다면 돈에게 진심을 담아 이렇게 전하자. 사랑한다. 만약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낯간지럽게 웬 사랑? 이라고 말한다면 돈은 뭐야 그런 거였어?
라며 기분이 상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에게서 점점 멀어질 것이다. 돈은 사람의 의식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어떤 감정을 갖고 돈을 다루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돈은 마치 이성 친구와도 같아 싫어하는 마음을 갖거나 소홀히 대하면 점점 멀어져 간다. 반대로 사랑을 주고 소중히 여긴다면 결코 당신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가난의 신에게 배워라. 선천적으로 어둡고 우울한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들은 안 좋은 기억만을 계속 곱씹는다. 그리고 손해본 일에 대해 끝없이 불평불만을 늘어놓거나 남의 부유함을 시기 질투한다. 가난의 신은 그런 사람에게 집요하게 달라붙어 그가 가진 돈과 부유함을 한꺼번에 앗아가 버린다. 왜냐하면 가난의 신은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너무 편안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밝고 명랑한 사람의 속은 마치 가시방석과도 같아 바로 빠져나간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가난의 신을 얼씬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가난의 신을 왜 신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그것은 가난한 상태에서도 우리에게 돈에 관한 교훈을 일깨워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덕을 쌓아라. 덕을 쌓는다고 하면 흔히들 대단한 인격자나 성인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덕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다. 덕이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축복하는 것,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다. 덕이란 이렇게 작은 행동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다 보면 자연히 쌓이는 것이다. 덕이 점점 쌓이다 보면 그 쌓인 양에 비례해 기적이 일어난다. 덕은 어떠한 형태로든 풍요로운 부가 되어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사랑, 성공, 부를 실현시키는 것도 그렇지만 당신이 꿈꾸는 모든 것을 눈부신 빛 속에서 축복을 받으며 실현시키고 싶다면 오히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방법으로 우주에 요구해야 한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간청하는 것보다 빨리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방법으로 요구한다. 무슨 뜻인가 하면 그저 감사하는 마음을 바쳐 마음속의 꿈을 키워나간다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면 이렇게 인사하자. 신이시여,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순수하고 정직하게 이 사람을 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공하고 싶다면 이렇게 인사하자. 신이시여, 저에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내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일을 통해 여러 사람에게 봉사하고 번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관련된 모든 이들이 성공을 거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부를 쌓고 싶다면, 당신은 제가 이 땅에서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이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한 사람들과 일을 제때 만나게 해준 우주에 감사합니다. 제게 내려주신 모든 풍요로움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자.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바칠수록 당신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 꿈을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참 신기하게도 말이다. 이것은 감사의 공덕이 소원을 성취하게 해준 것이다. 실제로 당신의 신상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계속 빼앗기는 상황이더라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보자. 그러면 우주는 당신에게 탄복할 것이고
그런 당신을 돕기 위해 큰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주기 시작할 것이다. 우주는 언제나 당신이 갖고 태어난 고귀한 마음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그것은 당신을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부자가 되는 100가지 좋은 습관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요시카와 나미는 나폴레온 힐과 조셉 머피의 성공학에 큰 영향을 받아 꾸준히 인생의 성공 법칙에 대해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의 저서는 이 책 이외에도 돈, 운과 성공 법칙에 대해 여러 저서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소개하려 합니다. 이 책은 부자가 되는 습관 100가지를 각 주제에 따라 간결하게 써놓은 문장들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금전운 실천법, 생활습관, 우주의 법칙, 사고방식, 감정조절법 등 부자의 마인드에 대한 모든 것을 밝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0가지의 습관 모두가 한 페이지 내외로 길지 않음에도 내용이 아주 임팩트 있고 부자의 마인드를 정통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부자 마인드에 관해서 여러 책들을 리뷰하고 따라서 실천도 해왔지만 생활하면서 또 잊혀지기도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이 책은 매일 3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한 파트씩 읽으면서 매일매일 다짐을 상기하기 좋을 만한 책이었습니다. 또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저의 무의식을 지배해온 돈에 관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에너지, 마음가짐, 습관을 되짚어볼 수 있었고 그러한 습관들을 바꿀 수 있도록 깊게 다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자의 마인드를 뿌리 깊이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